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며칠째 내리던 비가 오늘 아침 대부분 그치면서 오늘 오전까지 대구 50.5mm를 비롯해 영천 65.5, 청도 6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2.5도까지 올랐고 구미 31.4, 안동 31.5, 포항 31.6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를 웃돌아 후텁지근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적은 비가 더 내리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은 지 69년 된 경북 영천의 한 저수지 뚝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토사물이 인근 주택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 두 개 일부가 뻥 뚫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둑을 통해 저수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영천시의 괴현 저수지 둑이 무너져 6만 톤 가까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수지가 붕괴된 곳은 평소 수위 조절을 위해 물러미로 사용되는 구간이었는데 불어난 물에 견디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종이장 찢어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커먼 물이 소나미처럼 물러오는 거예요. 그래 직감적으로 아, 못에 이상이 있구나. 저게 저수지에 이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제일 먼저 119에다가 인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수지에서 새어나온 물이 인근 주택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은 온통 진흙으로 덮였고 냉장고와 각종 가재도구 등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인근 오소리 사육장도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사람만 살아야 되겠다 싶어 물이 갑자기 터지면 뭐 분지대로 지금 1등 올라가야 되니까 그건 다 버리고 올라갔습니다. 영천시는 주택 두 가구와 농경지 5,000제곱미터가량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많은 비로 금호강물이 역류하면서 대구시 고산동 일대 포도와 복숭아밭도 침수가 됐습니다. 대구 고산삼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최근 계속 내린 비로 금호강물이 불어나 역류하면서 채소밭과 포도밭, 복숭아밭 등 약 만 제곱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센터는 오늘 새벽 매호수문과 성동수문을 급히 닫아 역류를 차단했지만 하루 종일 배수펌프를 이용해 물을 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9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교통 통제 구간은 달성군 현풍면 잠수교, 가창면 냉천리 중앙교, 가창면 용계리에서 신천 좌안도로 3.7km 구간, 화원읍 천내리 명천교, 동구 금강동 잠수교, 수성구 가천동 잠수교 등 6곳입니다. 경북에서는 경사시 하양읍 대부 잠수교, 울릉군 서면 통구미 터널에서 서면 남양리 입구까지 2km와 서면 사자바위 에서 구암 일대까지 3km 구간 등 세 군데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제 구간에 교통 경찰을 배치해서 우회 도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의 하나로 청년 맞춤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위한 5개 분야 실천 과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취업 후 학습 기반을 조성해 고졸 인재 만 명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 네 곳을 추가로 설립하며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와 청년 창업 CEO 육성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5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청년 뉴딜 정책을 통해 10개 분야 60개 사업에서 일자리 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 저지와 한중 FTA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농민회는 고율 관세를 통해 쌀시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거짓이고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업을 말살하게 될 것이라며 식량 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대구가 1,583건, 경북이 11,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구는 180%, 경북은 57%나 늘어났습니다. 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는 것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의 퇴직자 144명이 자회사나 출자사로 자리를 옮겼고 공공기관의 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 부채 관련 공시도 88%가 부실로 드러나는 등 공공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의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 출자기관 제도 개선과 허위 경영 공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조직폭력배는 216개 파 5,378명이고 대구는 11개 파 312명, 경북은 12개 파 39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후 전국에서 검거된 조직폭력배 가운데 17%만 구속됐는데 대구는 718명의 조직폭력배를 붙잡아 98명을 구속했고 경북은 515명을 검거해 147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